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자를 빌려 원통에서 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제가 이런 제목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어디에서 아니면 뭐뭐를 하면서 이런 제목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그 장소에서 아니면 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면 내가 뭐뭐를 성찰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이 딸려 있다. 그러면 이 화자가 뭘 깨달았는가? 뭘 깨달았는가? 그리고 뭘 성찰했는가? 요거를 찾으면 우리가 주제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통에서 라는 제목에서, 아, 그러면 이 원통이라는 공간은 뭐의 공간이겠구나? 깨달음의 공간이겠구나. 그치? 깨달음의 공간, 성찰의 공간일 거야. 그러면 뭐를 깨달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장자를 빌려라고. 그 장자. 그 우리가 도덕인가요? 철학인가요? 요즘에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그 과목명이. 어쨌든 그 시간에 우리는 뭐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거 다 배우잖아. 그치? 그때 나오는 그 장자예요. 그 장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지, 관, 어, 원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지, 큰 지혜란 뜻이에요. 큰 지혜는 관, 바라보는 거야. 어디에서? 원근에서. 원은 먼 곳. 그 다음에 근은 가까운 곳. 그러니까 큰 지혜는 멀리서만 보는 거는 큰 지혜가 아니야. 가까이서만 보는 것도 큰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 먼 곳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는 시각이 필요해. 그게 바로 큰 지혜야. 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멀리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것만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이라 그래요. 거시적.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본다는 거는 뭔가 되게 세밀한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시적.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인 것만 봐도 안 되고 미시적인 것만 봐도 안 돼. 이 모든 것을 통찰하는 어떤 지혜가 필요해라는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도 큰 지혜라는 것은 멀리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만 보는 것도 아닌 그 균형 잡힌 그두 곳을 보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를 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공간이 나왔냐면 설악산 대청봉이라는 공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일단 뒤로 넘어가 볼까요? 속초라는 공간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통이라는 공간이 나왔어요. 지금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시예요.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이구나. 그러면 공간이 이동한다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랑도 관련 있겠네. 왜?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려면, 같은 시간에 순간이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갔어. 라는 거는 공간의 이동이면서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주된 시대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예요, 일단.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얘가 설악산 대청봉에서 뭘 받는가, 화자가. 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이제 본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를 속속들이 다알 것도 같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 화자가 느낀 거는 설악산 대청봉에서는 뭔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만심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자, 산들이 어떻게 보였대?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였대. 그리고 마을들은 떨어져 나갈까봐 그 산에 언덕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대. 그리고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몸살이 하는 바다. 이래서 이 바다와 산들과 마을이라는 이 자연물들을 봤더니 뭐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여기까지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자만심 같은 감정인 거죠. 내가 다 알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자만심을 느꼈어. 내가 되게 똑똑한 것 같고 다 이 세상의 진리를 다 알 것만 같았어. 그 다음에 그러다 이런 거 뭐야. 이런 접속어들 이런 거 시상의 전환, 그치? 자, 그 다음에 속초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중앙시장 바닥에서, 그럼 중앙시장이나 속초의 중앙시장에 갔더니 그 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자, 이제 뭘 봤어요? 누구와 함께?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그 함경도 노래들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의 신세타령도 듣고 했어. 그지? 그 다음날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눌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아까 어디에서? 설악산 대청봉 그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더라. 멀리서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내가 이 삶 속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이런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있는 이런 것들을 봤더니 다르더라라는 깨달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깨달음이에요. 반성이죠. 반성. 지금 우리는 잘못 보고 있어.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런 새로운 성찰과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지금 내용은 알았어. 그지? 아, 설악산 대창봉에서는 다 알 것 같았는데 막상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같지 않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은 우리는 너무 멀리서만 또는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과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상의 특징이랑 같이 한번 보면서 볼게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서 지금 첫 번째 공간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설악산 대청봉은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공간이죠. 그죠? 깨달음을 얻기 전의 공간이에요. 자,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표현상의 특징 볼까? 산들이 뭐하고 있대? 구부리고 엎드려 있었대. 자, 무슨 법? 의인법. 의인화해서,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들. 지금 마을들도 뭐했어? 의인화했죠.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 이것도 다 의인화한 거죠. 자연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했어. 근데 그 감정들, 지금 자연물들은 사실은 감정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뭐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그리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아니면 뭐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이거는 이 자연물들의 어떤 진리 아니면 진실 아니면 그 속에 담긴 비밀이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한 그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했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표현이죠. 그죠?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그래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대청봉 아래에서 이제 아래를 바라보면서 다 알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시상의 전환 일어난다 그랬죠? 시상 전환. 속초에 내려와서 공간의 이동, 하룻밤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모모도 듣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원통으로 와서, 이 속초와 원통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설악산 대청봉은 멀리서 바라보는 공간이었죠. 그리고 속초와 원통은 가까이서 이 사람들의 삶을, 인생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간은 되게 인간적인 삶, 그죠? 그리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 이런 삶들이
나타내는 공간이야. 그 뒷골목에 들어가서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까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더라. 산 위에서 보는 모습은 굉장히 뭐 그냥 되게 큰 것들만 보였단 말이야. 자연물들만 그랬는데 이 속에 와서 사람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봤더니 굉장히 구체적인 그치?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어땠냐면 되게 복잡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치? 뭔가 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야. 그지? 이거는 서민들이라고만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어떤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내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본 거야. 그런데 이제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화자를 나에서 우리로 뭐하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 그럼 자 우리라는 건 뭐야? 나랑 너까지도 포함이잖아. 너가 누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 나 그치? 너네 나랑 너네. 그래서 이 나에서 우리로 화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의 형식으로 지금 봐봐. 의문의 형식으로 누구에게? 독자에게. 그지? 독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독자들에게 스스로 어떤 삶을 바라보는 관점, 깨달음을 유도하는 거지. 그지? 독자의 깨달음을 유도한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삶에 대한 성찰, 깨달음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나에서 우리로 화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치? 화자가 포함하는 그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 모두로 확대시켜서 어떤 이 깨달음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용은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게 너무나 크고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근데 이 시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죠? 시만 보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표현상의 특징에서 좀만 더 보면 뭐뭐며 그리고 뭐뭐하고 뭐뭐하는 마을이며 뭐뭐하고 싶어서 뭐뭐하는 뭐를 내려다보니 여기에서 지금 막 열거가 있었지. 그지? 열거 있고 열거가 있다면 반복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반복 대구. 뭐를 반복했어? 뭐뭐며 이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뭐하고 이런 거. 그치? 이런 것을 반복. 그리고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 이런 거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그리고 또 그러다. 여기서 아까 시상전환 있었고 누구들과 뭐뭐해도 뭐 소주도 마시고 드보모도 듣고 이렇게. 그리고 뭐 찌린내 땀내도 맡고 듣고 하고 이렇게 열거와 대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심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의 측면에서 보면 앞부분에서는 시각적 이미지가, 그치? 시각적 이미지가 줄을 잃었는데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는 노량놀이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이런 거는 뭐 약간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피난민의 신세타령도 듣고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그치? 지린내, 땀내, 뭐야 후각적 이미지도 있고 그치? 악다구니도 듣고 해서 또 청각적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뭐 실랑이도 하고 뭐 잠도 그 사랑 싸움 소리에 잠도 설치고 또 청각적 이미지 그치? 이렇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그치? 까지 확대되고 있죠. 지금 감각적 이미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시각적 이미지만 있었다면 지금 여기 와서 들어와서 이 삶에
이 서민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까지도 모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깨달음, 성찰을 더 구체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감각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였다고? 성찰과 깨달음. 뭐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너무 멀리서 또는 너무 가까이서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보는 관점, 균형 잡힌 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좀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 일단 대조예요. 대조. 뭘 대조했어? 저 설악산 대청봉에서 본 모습과 그리고 이 산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을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의인화 있었죠. 의인화,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화자의 관점, 주관적인 그런 관점, 생각을 드러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 독자에게 질문을 던졌잖아. 그지? 이 의문형 어미, 이 의문형 문장 또는 뭐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깨달음을,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시상전개 방식은 어떻다 그랬죠? 공간의 이동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 삶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뭐는 아닐까? 뭐뭐는 아닐까? 이런 거 다 서리적인 표현이죠. 서리. 그치? 서리법. 서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열거와 대구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뭐 할지 아닐까? 이런 것도 다 어떤 대구적 표현으로,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에서 우리로 그 화자를 확대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